가정에 모두 화목하시죠? 그 오늘은 제가 가지, 호박, 수박, 또그 여러 가지 그 비료 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어떤 비료가 그 뿌리에 좋은가? 뿌리 조언이라고 있죠? 뿌리 조언. 질소, 인산, 칼리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에 이제 아주 좋은 그 비료인데요.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비료 주는 모습과 어떤 위치에서 비료를 줘야 되는지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비료는 너무 가까이 주면 안 돼요. 그 뿌리에 좋은 것 같아도 오히려 그 해가 됩니다. 그 비료 또 장애 입을 수도 있고요. 그럼 제가 요런 이제 이게 스푼인데요. 요거 한 수저씩 이제 그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 비료 주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물론 요 고추밭에 여기도 그 이런 그 비료를 제가 많이 뿌렸어요. 그 뿌리 발육 잘 되라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시커멓게 이렇게 잘된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약혼인데 약혼은 안 줘도 될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지금 그 가지입니다, 가지. 그 나중에 이제 또 시간 나면 조금 더 자라면 요거 이제 끈으로 묶어줘야 되고요. 지금 1차, 그러니까 그 비료를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요 정도 비료를 주면 더 좋을 것 같죠? 그거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요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고요.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한 스푼씩 이렇게 놔주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가까이 주면요, 절대 안 돼요. 사람들이 보면 가까이 주면 좋을 것 같이 그래 보이지만. 아,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. 요거 빌어주는 모습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그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그 생각이 났어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주면 돼요. 그러니까 위치가 요런 위치죠. 요런 위치. 요거 장갑 때문에 요런 위치예요.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두개 사이에다가 이렇게 비료를 놔주면 돼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놔주고요. 또 이제 호박은 제가 이제 순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호박은 한요 정도 위치에 이거 가지하고 비슷합니다. 이래주면 뿌리 발육에 아주 도움이 되니까요. 호박은 조금 더 주기로 주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여기도요. 호박이 너무 잘 자라네요. 이 정도. 그러니까 저 사이에 두 스푼을 주겠습니다. 요 사이에. 두 스푼을 주고요. 그러면 이제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주거든요. 여주. 여주가 보기보다 잘안 크네요. 요게 중간 사이에다가 이렇게 또두 스푼을 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이 정도니까요. 한 20cm 넘죠. 한뼘 넘으니까 그 정도 띄어서 주면 되고요. 요것도 이제 박인데요. 박도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 부모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 보겠습니다. 요것도 중간 사이에 두 스푼 요렇게요. 요렇게 두 스푼 줬고요.
또 제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수박은 요쯤에서 한 수저 반.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 떨어졌어요. 요 정도 떨어졌어. 1차 1위를 좋습니다. 그리고 토마토는 역시 마찬가지예요. 그 토마토는 여기 중간에다가 한번 줘보겠습니다. 중간에다. 요 토마토와 토마토 사이 2스푼. 그리고 이제 비료가 이게 이제 천천히 녹아요. 천천히 녹아서 이제 그 뿌리로 천천히 이제 흡수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게 해서 저번에 이제 이 토마토를 묶었잖아요. 제가 방송을 해서 이렇게 이제 토마토가 안정이 딱 됐어요. 안정이 딱 됐고요. 저번에 이제 두번 묶어줬잖아요. 두 번, 한 번, 두 번. 그러면 여기서 더 자라잖아요. 그러면 여기 한번더 묶어줘야 돼요.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 이제 호박이고 이 수박이고 이게 이제 겹순치기를 해줘야 돼요. 겹순치기. 그래야 이제 수박도 몇 개를 달 것인가 생각하고 그래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겹순을 또 채줘야 됩니다. 이 호박도 봐봐요. 엄청 컸죠?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도시와 기후 차이가 한 20일 정도 나요. 왜냐면 다른 도시에는 이제 벚꽃이 피잖아요. 여기는 벚꽃 필 생각도 안 합니다. 근데 도시에 벚꽃 다 지고 그때쯤 되면 이제 꽃망울이 나와요. 여기는. 그러니까 한 기후 차이가 한 20일 그 정도 차이 나요. 그 아침에는 서늘해서 긴팔이나 잠바를 입고 나와야 돼요.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추워서 이렇게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도시하고는 딴판입니다. 기후 차이가. 지금 저도 이제 고추 농사가 잘 됐는데요. 지금 다른 도시 같으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컸을 거예요. 뭐냐면 기후 차이가 너무 나니까.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제가 농사는 최고 잘된것 같습니다. 심심하면 와서 이제 그리고 이 잎과 잎 사이를 이런 데 있잖아요. 그 영양제도 한 번씩 쳐주고 그러거든요. 농약 맞히는 게 아니고. 그래 이제 이거 하니까 밑에 이제 이런 거 따줬잖아요.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잎도 많이 나오고요. 그 잎이 많으면 또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. 호박이 이것도 저번에 이제 가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그순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순 나오면 이런 것도 가지도 이거 제거시켜줘야 됩니다. 이렇게요. 그리고 잎은 여기 있는 건 잎은 저는 제 생각으로 그냥 잎은 내가 따줬어요. 잎도 이렇게 크게 넓어졌죠.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받고 또 가지도 주렁주렁 뭐 달릴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요 가지는 아직 끈을 제가 안 묶었는데요. 이거는 뭐한 7폭인가 그래요. 7폭이. 6폭이네요. 7폭. 이제 와서 이제 묶는 데는 한 10분만 하면 되고요. 이제 약혼은 또그 나름대로 나중에 또 지지대 세워주면 되고요. 아직 이렇게 지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약혼도 이제 비료를 조금 줘야 되겠네요. 약혼 저도 안 주면 좀 씁쓸하게 생각하겠죠? 뿌리 발육 잘 되라고 두 숟갈씩 주겠습니다. 좀 멀찌감치 좀 주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. 가까이 주면 분명히 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여기는 날씨가 여름이 아니고 봄 같아요. 봄.
그리고 지금까지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농사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농사가 잘 됐고요. 저쪽으로 보면 옥수수도 좀 제가 심어 놨거든요. 이렇게 옥수수도 키가 훌쩍 컸어요. 저기도 이제 우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.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, 고추가 이런 모습들입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비료는 다 줬으니까요.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